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내주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복음을 붙잡고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자신이 살아갈 인생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들의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 도전과 또 비전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신 선교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전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자마다 또한 저희들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꺼져가는 어린 딸의 생명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히스기야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인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있는지 믿사오니,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안에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한 복된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원하는 주의 권속들을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죄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과 또 많은 성읍을 건축을 할 때에
건축관에 건축할 때의 그 감독관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여러의 성읍들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참 간혹하게 사용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어떤 거다라고 알고 있을 그 무렵에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야 선지자가 그 여로보암에 다가와서 이렇게 예언을 하죠. 너가 장차 이스라엘의 열 지파의 왕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은 장차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대한 죄에 대한 그 징계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솔로몬이 알아버렸을 때에 여로보암이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치죠.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애굽에 숨어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여로보암이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르호보암이 남쪽에는 두 지파와 북쪽에는 열 지파를 다 아울러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열 지파의 인준을 잘 받지 못할 그 무렵에 여로보암이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열 지파의 왕이 되어 버렸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즉 열지파의 왕이 되어졌을 때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어저께 김혜수 목사님이 또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남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북쪽에는 성전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하는 겁니다. 야, 제사드리다가 가면서 이 열지파의 사람들이 남쪽에 이 마음이 뺏기면 어떡하나?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돌려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서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를 세웠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쪽에 남쪽이란 베델에 또한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를 드릴 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북쪽에 있는 단이나 남쪽에 있는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반의 죄요, 또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런 행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죠. 자, 그때에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여로보암에게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정확하게 선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남쪽의 출신인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여로보암을 보고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단아,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너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 부정한 해적 회고를 다 꺼내다가 너 위에 태워 분향함으로써 너의 부정한 너가 드리는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 일에 대한 증거, 표적이 뭐냐면 여로보암이 드리고 있던 제단이 갈라지고 타던 제물의 기름이 다 쏟아질 것이다. 이게 증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니 여로보암이 가만히 있나요? 자기가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완전히 잿밥에다가 모래를 뿌리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네,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저놈을 잡아서 당장 뭐 감옥에 가둬라 뭐 이런 거겠죠. 그러자 그 순간에 여로보암의 손이 뻣뻣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선지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단은 무너지고 또 재물과 그림이 다 땅바닥에 쏟아지는 것이 오늘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잠깐 살펴보고 우리 기도 제목을 삼을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여로보암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여로보암에게 외치면 되잖아요. 지금 여로보암에 문제가 있으니. 그런데 제단에게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제단을 향해서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로보암의 제의이지만 지금 여로보암이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배반이 되고 잘못되어진 것들 전체도 알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의 열지파에 대한 신앙, 믿음, 그들의 종교적인 행태 이런 걸 다 지적하는 겁니다. 그 거짓된 종교 속에 빠져있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것과도 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얘기했던 그 예언,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한다. 300년 후에 요시아 왕이 등장하죠. 지금 이 이야기는 300년 이후에 있을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말 그대로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에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모든 제단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무너뜨려지는 과정 가운데 그 거짓된 제단에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을 죽은 무덤들을 다 파헤쳐서 거짓된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을 다시 뼈들을 불로 태운 일을 해버립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사람들을 뼈가 되어진 것을 다시 추스려서 불을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드러내는 건데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의 죄나 북이스라엘의 죄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신이 살아가는 데서 온전한 목적이 아닌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필요로 하는 수단과 도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은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고 수많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단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 것인지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나 북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이 그렇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깨어져 있다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었던 거죠. 나를 위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섬길 것이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조차 우상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또한 우상화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가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짓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포기하고 그저 자기가 가지고 가고 싶은 것, 자기가 가야 할 방향만 가는 것, 이러한 것들은 정말 자기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어딨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내 남은 삶이 주를 위해 살 것인가, 또 나를 위해 살 것인가를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분명하다면 우리들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질문하고 기도해야 할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라고 기도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선지자를 향하여 지적하던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졌을 때에 그가 당황했습니다. 지금 선지자가 말했던 것이 거짓이 아니한 것, 아니다는 것을 깨닫고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선지자에게 간청합니다. 자신의 팔이 이전처럼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선지자가 기도하니 그의 팔이 나았습니다. 그 팔이 나았고 나자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기 집에 모셔가서 네, 밥 좋은 것을 대접을 하고 선물도 주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로보암이 무지가 있고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냐 그러면 자기의 손이 굳어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두려워할 줄 몰라요. 제단이 무너지고 자기가 드렸던 제단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시선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손이 굳어져 가진 것 가지고 두려워합니다. 그가 손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해결하는 방식은 어떻게 살아도 이 하나님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마음을 돌이켜 그가 내뱉었던 그 저주 같은 말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간절한 것이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전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돌이킴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무지고 어리석음입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막 왕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졌거나 했던 이 부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든 그 무엇이 되어졌든 하나님 말씀 앞엔 무릎을 꿇었어야 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자신이 저질렀던 이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됐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좀 궁극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파멸하게 하는 것은 내 주변에는 어떤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닙니다. 결국은 내 마음속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버리는 것에 대한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핑계댈 것도 아니고 사람을 핑계댈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하나님 앞에 내 가진 것 모든 걸 내려놓느냐 말 것이냐 하는 나 자신이 결국 내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회복은 우리들의 결단에도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펼치고 계십니다. 나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지금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일,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일,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회복하고자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존심에 대한 죽음이기도 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는 거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의 같은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시고 내가 오늘 주를 위해서 결단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남은 인생을 위하여져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체면을 버리고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복되어야 할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아침이 되길 소망합니다.